부동산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있겠지. 연구 방법 또는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20세기 초반부터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연구 방법을 고안했겠죠. 그걸 우리가 다 공부할 필요 있겠어요? 없어요. 그 기본서 보면 한 9가지 정도 연구 방법이 나오는데 그 정도는 할 필요가 없고 어떤 학자가 뭘 제시했고 어떤 학자가 뭘 제시했고 난잡하게 하기보다는 그나마 나올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정도만이라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학문적인 어떤 의미가 있지만 다 생략하고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연구 방법을 내고 싶어. 거의 한 20년만 한 번씩 나오는 주제이긴 한데 그러면 종합식 연구 방법이라는 했을 때 거기 복합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가 개념을 종합식 연구 방법 할 때 반드시 복합 개념이라는 말이 들어가. 이걸 안 집어넣고는 종합식 접근 방법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종합가계라 그랬잖아. 복합개념이라는 논리가 생겼죠. 이 복합개념 사고방식에 의해서 부동산 문제가 발생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 방법, 접근 방법을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식 접근 방법 할 때는 항상 무슨 단어가 붙어야 된다? 복합개념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된다라는 1번에 대한 개념 정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아까 이제 투자론에서 논했던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부동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손해를 안 보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끊임없는 의사결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경영학적인 마인드가 필요해서 투자, 금융, 개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제대로 해주기 위한 논리야. 근데 의사결정은 인간들이 하는 거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이윤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 요즘에 각광받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나마 의사결정 접근 방법을 체크하실 때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라는 거를 논할 개념을 정의할 때 반드시 언급해야 할 단어가 거기 이윤 극대화야. 이윤 추구, 이윤 극대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그것만 체크해 놓으시면 되는 거야. 이윤 추구하면 뭐다? 의사결정. 복합 개념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건 뭐라고요? 종합식. 그거 외에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필요가 없고요. 사회상 자체가 잘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학문적인 이론 체계를 갖추고 싶어. 그럼 이런 법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법학 개론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학문들을 진행하는데 사상적인 기반이 좀 필요해요. 사상적인 기반을 뭐라 그러냐? 이념이라 그래, 이념. 그래서 처음에 입문 과정에서 대학교도 법학과가 요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럼 우선 이제 법학 이념이라는 걸 공부해요. 부동산학도 사상적인 이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념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념. 정신적인 지주 부분이다 보시면 돼요. 거의 잘 나오진 않고 본문에서 디테일하게 다룰 때 약간씩 언급을 해요. 그러면 이 학문적인 이념을 할 때 중요한 이념이 몇 개 있겠어요? 중요한 건. 나열하면 난잡하게 막 나열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이념이. 이념이잖아. 이념. 이념. 그게 뭐예요? 이념이니까 두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효율성과 뭐다? 형평성이야. 여러분, 효율성이라는 말하고 형평성이라는 단어는 주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세요? 효율성이란 말은 경제학적인 사고방식인데 투입 대비 산출이에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면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거든요. 효율적인 활동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소 비용 투입, 최대 효과를 산출하자는 논리가 효율성이고 형평성이란 말은 보통 효율성이 보통 이제 최소 비용 투입 최대 효과를 창출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이윤을 추구하는 사적 주체들 아시죠? 저희 같은 사적 주체 행동 이념이 효율성이에요. 그런데 효율성만 지나치게 추구하는 사상적인 기반이 팽배한다 그러면은 이게 사회 경제에서 굉장히 냉정해지고요. 빈부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어. 가진 자는 많이 가지게 되고 약자는 적게 가지게 되면서 이게 사회적인 갈등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관점에 본인의 이윤을 극대화되는 행동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더불어 살자. 더불어 살자는 논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이 효율성의 원리를 견제하는 차원에 나온 게 뭐라고요? 형평성이야. 그 형평성은 그래서 분배 논리다라고 보시면 돼. 근데 이거를 다루고자 하는 게 아니야.
효율성과 형평성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효율성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적 행동 이념이고 형평성은 더불어 살자는 분배 논리거든요.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당연히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한 사상적인 이념으로 볼까? 효율성, 효율성.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내용들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개념적인 측면은 보실 필요 없고 그나마 약간 언급된 것은 밑에 보면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이 있죠. 동그라미 2번을 그나마 체크하시면 돼요. 민간 부분이야. 사적 주체야. 민간 부분을 한 장에 볼 때는 당연히 어느 걸 제1순위로 보겠어. 효율성을 제1순위로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 근데 이게 어디서 살아나냐? 나중에 특히 부동산 정책론 같은 데서 살아나요. 여러분들 나중에 최유효 이용이라는 단어가 나와.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올 텐데 최유효이란 말은 최고의 수익,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부동산 이용. 줄임말이 최유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최유용이란 단어랑 어울리는 이념은 어느 걸까요? 효율성. 효율성, 이렇게. 이런 논리다. 여러분들, 여러분, 실무적으로 알고 계신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임대료 규제, 뭐 분양가 규제, 이런 게 있어요. 그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이런 것은 가격에 대해 통제하는 거거든요.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협의된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 비싸니까 이 가격으로 하면은 약자들이 있죠. 약자들이 좀 피해를 볼 것 같다.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에 합의된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게 가격을 내려서 거래하는 뜻이거든요. 그럼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을 굳이 이념하고 연결시키면은 어떤 거랑 연관성이 있을까? 형평성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약간의 다른 데랑 결부시켜요. 공법 시간에 공부하신 용도지역주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토지형 규제 중에 하나인데 용도지역주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용도지역주에는 토지 이용에 대해서 정부가 강제로 이런 용도를 이용하다라고 한 건데 용도지역 실시한 것은 토지 이용과 관련돼서 효율성을 강조한 걸까요? 형평성을 강조한 걸까? 이건 효율성이야. 예를 들어서 정부가 강제해서 이 지역은 A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지정했어. 그럼 주거지역 지정하면 주거지역으로 지정한 용도에 부합되는 시설만 들어서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 지역에서 부동산 개발하는 사람들,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들은 주거지역과 어울리지 않는 이용들은 여기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이 되겠지. 믿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본인이 계획한 대로 토지 이용을 통해서 본인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정부가 토대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용도지역 공부하시다 보면은 용도지역제랑 토지 정부가 이제 토지용 계획을 토지 기능을 정부가 세운 토지용 계획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토지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이 토지용 규제다 이런 식으로 개념이 정의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효율성, 형평성을 강조하지 마시고 나중에 본문에 들어가면은 이런 것보다 더 큰 주제들이 있어요. 그 큰 주제들을 설명하는 과정 중에 효율성과 형평성 논리가 약간씩 개입이 될 거야. 그때 아 효율성은 이윤 추구고 형평성은 약자 배려적인 측면이 좀 강하다라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다른 학문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정치적으로 넘어가면은 만약에 이제 경제 성장을 시장을 강조해. 시장 기능을 강조하고 경제 성장을 국가를 운영하는 최우선 1순위로 보고 있다. 그러면 어느 걸 강조하는 정부야? 효율성을 강조하는 정부야. 그것이 아니라 복지를 제1순위로 하는 정부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럼 형평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느 것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다른 분야고 우리는 이념이 효율성과 형평성이 있는데 앞에서 약간 공부하신 것은 사적 주체. 민간으로 한 장을 볼 때는 뭐가 중요하다? 효율성을 제일 우선순위로 본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 그때 부동산 활동이 주요 속성은 그냥 참고하세요. 나중에도 그렇게 강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 나중에 기출문제 하나만 풀어보시면 되는데 아까 전에 제가 강조했던 것은 이 정의를 통해서 성격은 꼭 체크해놓으시라 그랬죠. 성격 정도만 별표 주시면 돼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7번에 우리나라 표준산업 분류체계 부동산업의 분류가 있죠. 이거는 별표를 쳐야 돼. 이게. 이 학문적인 측면이 아니라 법적인 제도적인 측면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시험의 앞부분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게 작년하고 재작년에 안 나왔어. 아니야 작년하고 올해 안 나왔어.
근데 재작년에 나왔어요. 그럼 이게 재작 나오고 2년 쉬었어. 그러면은 내년도에는 언급될 가능성이 있는 포인트예요. 저희들이 부동산 업을 하고 싶어요. 부동산 업을 분류하는 학자들마다 분류체계가 있는데 그건 중요하진 않고요. 법적인 측면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업자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고 싶어요. 코드번호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코드번호에 없는 부동산업은 사업자 등록을 못 받아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의 코드번호에 등록된 그 업에 대한 분류체계를 제대로 알겠느냐를 질문하는데 의외로 좀 나와. 앞부분에서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단독문제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 이렇게 분류합니다.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다 아시게 되겠지만은 중분류가 당연히 부동산 업이야. 그럼 중분류가 있으면 무슨 분류도 있겠어? 아니, 그치, 앞에. 그 대분류가 있을 거 아니야. 대분류도 부동산 업이에요. 이렇게 중분류부터 나오죠. 소분류는 얘가 두 개로 나눠지죠. 임대미, 개발 공급업. 그리고 얘는 또 하나 뭐다? 서비스업으로 나눠져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시험 문제가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데 세냐 세세분류냐인데 여기 임대미 공급 다시 두 개로 나눠지죠. 부동산 임대업하고 뭐예요? 개발 공급업. 그 서비스업은 부동산 관리, 중개, 자문, 감평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세 분류를 독립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겠지. 그치? 그리고 세세분류가 이제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임대업이 다시 몇 개로 나눠져요? 세 개로 나눠져.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도 몇 개로 나눠져? 세 개.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나눠져. 근데 관리업은 몇 개로 나눠져요? 두 개로 나눠져.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나눠지게. 여기는 뭐가 없어? 기타가 없어요. 주비기 주비기 주비라고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6년 전인가 5년 전에 나왔을 때 이거 문제를 단독으로 나왔는데 관리업에 기타 부동산 관리업에 들어가서 오답 나온 사례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가 있어요. 중개 및 대리 그리고 부동산 투자업이 나온 적이 있어요. 부동산 투자업이라는 건 없어. 분류 체계상 투자업이라는 상위 개념 안에 부동산 투자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분류랑 부동산업이 투자업이 따로 있어요. 투자업에 증권 투자, 뭐 부동산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업 안에 부동산 투자업은 없고 그 부동산 투자보다 자문업이 있고 감정평가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 암기해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시험 목전에 닥쳐오면은 부동산 학에는 앞부분은 다 머릿속에서 잊어버려도 되는데 아까 부동산은 종합, 응용, 규범, 경험, 사회과학입니다라는 성격적인 면하고 이 부동산업의 분류 체계 있죠? 요것만을 보시면 되고 순환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봤을 때 그나마 내년도에 단독 문제 기준으로 나올 수 있는 파트는 요거야. 요거를 이제 시험에 만 말장난을 해가지고 그 시험에 언급하거든 모의고사에 요것만 잘 알아들어 두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문항수가 많이 나오지 않는 파트 기본 개념이고 이제 여기부터 중요하겠죠. 부동산이 뭐지라는 개념, 다양한 용어, 그리고 특성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요. 먼저 부동산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올해는 정말 쉽게 나왔던데. 그럼 부동산 학에서 부동산 개념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여러분들 딱 간단하게 하셔야 돼. 이 부동산이 무슨 뜻인지라는 개념을 공부하시기 전에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부동산이 무슨 뜻이냐라고 우리나라에서 실정법이 있죠. 실정법상으로 부동산의 개념을 정의 내려준 실정법이 있어. 그 법이 무슨 법일까요? 1번 민법, 2번 도로교통법. 민법. 민법에서 부동산에 대한 규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민법법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물건이라는 게 있죠. 물건이 부동산 아니면 뭘로 나눠져요? 동산으로 나눠져요. 그러면은 부동산에 대한 설명을 민법에 대한 개념을 쫙 갖춰주시다 보면은 학교로는 문제 푸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부동산 학 입장에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부동산학 입장에서
부동산 개념에 대해서 내가 한번 정리하고 싶다. 올해 33회 때 나왔지만 34회 또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그럼 어디 할 것인가? 딱 네 개 주제만 공부하시면 돼. 다른 거 없어. 딱 네 가지야. 네 가지. 그 목차도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가지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거. 올해 또 나온 거야.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거기 아까 부동산학은 종합학문이고 응용학문이라고 그랬죠. 짜짓기 학문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부동산 문제를 접근할 때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 똑같아요. 부동산이 무슨 뜻이지 개념 정의할 때도 무슨 사고방식. 종합식 접근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아까 종합식 접근 방법은 짜짓기라고 여러 가지 학문의 도움을 받았고요. 그래서 무슨 사고방식이 나왔어? 복합개념이란 말이 나온 거야. 복합개념.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라는 요 분류체계가 가장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럼 복합은 종합적인 사고 방식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건가? 디테일하게 뭐 통계적이면 사회적이면 심리, 정치 이렇게 나뉠 수는 없고 공통적인 상황이 있더라라는 거야. 공통적인 상황을 세 가지로 잡은 거죠. 그래서 복합 개념인데 복합 개념 뭐예요? 법. 그 부동산 개념이 뭡니까? 라고 접근한 거기 때문에 법률적 개념으로 한번 다뤄보자. 두 번째는 뭐겠어요? 경제적 개념으로 다뤄보자. 세 번째는 기술적 또는 이제 물리적 개념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복합 개념 하면은 뒤에도 본문에도 다른 데서 나올 거예요. 법, 경, 기.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법, 경, 기. 그리고 법률적 측면, 경제의 측면, 기술적 측면을 복합 개념은 구성 요소고 이거를 부동산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부동산도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이야. 그래서 부동산학에서 부동산 개념이 뭡니까라고 할 때 요 세 가지 분류 복합 개념의 사고 방식이 거의 70%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고 나서 분류 체계냐. 분류잖아, 분류. 분류 체계는 문제 내기가 대빵 좋아요. 그 법률적인 개념이 다시 몇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협의 부동산하고 또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 굉장하시네요. 협의는 좁은 의미예요? 아니면 좁은 의미야? 그렇죠. 법적으로 좁은 의미야. 그럼 이거는 문제를 어떻게 할까? 처음에 체계를 잡은 거죠. 우리나라 실정법상 부동산이 뭘까? 가장 협의 개념으로 시작한 것이 마침 시험관 편입된 민법을 잡은 거지. 민법. 그러니까 미국에서 얘를 민법상 개념이다라고 얘기도 하죠. 제가 해드릴 영역은 아닌데 99조 1항에 나오지만은 얘는 토지 및 뭐다? 정착물. 그 민법에 보면은 토지 및 정착물을 우리가 부동산 개념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럼 부동산이 아닌 건 뭐라 그랬죠? 동산이라 그랬잖아. 그럼 민법상 토지도 부동산이죠. 정착물도 뭐예요? 얘도 부동산일 거 아니야. 지금 부동산 개념 한 거니까 얘도 부동산, 얘도 부동산이에요. 토지정착 둘 다 다 부동산이야. 그럼 부동산이 아닌 거는 뭐라 그러냐? 동산이라고 퉁치는 거죠, 이렇게. 민법에는 동산이 무슨 뜻인지 정의를 해주지 않고 부동산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해주고 나머지는 동산이다라고 해서 퉁으로 논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장 협의 개념으로 출발하자라고 한 거예요. 이게 법마다 약간 달라요. 그럼 세법이죠, 세법. 세법상으로는 부동산 개념을 어떻게 하냐. 그 세법상으로는 토지 및 건축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민법상을 기본으로 잡았기 때문에 정착물 이렇게 됩니다. 그 법으로 이제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는 넓은 의미도 있겠지. 광해 부동산이라고 있어요. 당연히 광해 부동산은 협의 부동산 포함하겠어, 안 하겠어? 당연히 포함하겠지. 그 토지, 정착물, 당연히 포함하고 여기다 뭘 집어넣어요? 중부동산을 집어넣는 거지. 또는 다른 말로 의제부동산, 또 다른 말로 간주부동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시험 문제는 주로 준부동산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벌써 어느 부분을 정리할 것인지가 시험에 나오죠. 그리고 법은 이렇게 나눠지고 그 경제는 몇 개로 나눠져요? 다섯 개로 나눠져. 내용을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다섯 개 분류체계로 구성된다는 정도만 아시면 돼. 자산이죠, 부동산은. 그리고 자본. 상품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생산 요소로 역할을 하죠. 토지 같은 경우.
그리고 소비재기를 하죠. 이 전부 다 경제적인 용어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 않으세요? 안 들면 방법이 없어.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느낌. 이것까지 디테일하게 할 필요 없어. 우리는 지금 정신 전력 투구를 해야 될 파트가 수요 공급이라든지 투자 이런 데 기다리고 있어. 시작부터 에너지 쏟으시잖아. 뒤에서 지쳐, 이렇게. 그 기술적 개념 그 몇 개가 있나요? 네 개. 자연의 일부죠. 공간, 위치, 환경. 자공이안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분류책의 요 논리가 가장 학계론에서 부동산 개발 때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 이렇게. 그럼 여기서 기출에 나왔던 역사를 잠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야. 협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그렇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광의 부동산에 해당한다. 그렇죠? 민법상 부동산에는 토지 및 그 정착물과 준부동산에 해당한다. 틀렸지. 민법상 여기서 딱 잘라야 되잖아요. 이게 여기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얘는 여기 포함되잖아. 준부동산은 경제적 개념에 해당한다. 협의든 관계든 전부 다 무슨 개념이에요? 다 법률적 개념이에요, 이렇게. 다음 중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거. 바로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죠. 경제적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거. 1번 자산, 2번 자본, 3번 상품, 4번 생산요소, 5번 공간. 그치? 경제적 개념 해놓고 기술적 개념 집어넣는다. 또는 지문으로도 많이 나오죠. 자연, 공간, 자산, 자본은 기술적 개념에 해당한다. 틀렸죠? 기술적 개념 해놓고 해당되는 거 두 개 집어넣고 이질적인 것도 두 개 집어넣어가지고 지문을 구성을 해요.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분류 체계는 문제를 구성할 때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 학에 대한 부동산 개념 뭡니까 할 때 거의 70% 사실상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책이 돼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 법경기. 법은 두 개, 협의, 광의. 협의는 땅하고 정착물, 광의는 거기다 법적으로 준부동산 포함시키고 경제 다섯 개, 기술 네 개,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요 분류 체계에 대해서만 기억하셔도 오늘 성공하신 거다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출전 입장에 볼게요. 지금 이제 올해가 33회죠. 33회인데 총 34번을 봤어요. 15회 때 추가 시험 한 번 더 있으니까 총 34번을 봤습니다. 그럼 34번 보는 과정 중에 부동산 개념이 한 15문제 이상이 있어요. 그런데 맨날 법경기라는 분류 체계만 낼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 좀 더 확장하고 싶은데 그래서 선택한 상황이 정착물입니다. 토지는 당연히 부동산이니까 요거를 누구든지 고민을 안 해요. 당연히 부동산이니까. 그래서 뭘 잡아요? 정착물에 대해서 한번 내보자. 두 번째 주제가 뭐다? 정착물이야. 이건 당연히 토지 정착물입니다. 민법상 정착물은 우리가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지금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우리가 동산하고 있어서 지금 타이틀이 뭐예요? 부동산의 개념이 뭡니까? 라고 했잖아요. 부동산이 뭡니까? 해놓고 법적으로 민법상 개념인 토지 정착물이 민법상 부동산입니다. 라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토지도 부동산이지. 그럼 정착물도 당연히 뭐겠어? 부동산이지. 당연히 이제 토지 정착물 하면은 부동산이야. 그 정착물이 아니면은 뭘까, 그럼? 동산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런 주제적인 측면이에요. 그럼 정착물이 뭐냐라는 개념적인, 요즘엔 잘 내지는 않는데 디테일한 정착물의 민법상에 다루시면 돼. 밑에 정착물의 개념이 있죠. 그 내용이 이제 토지에 우선 부착이 돼 있어야 돼. 부착이 된 상태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게 된 거, 분리해서는 안 되는 거. 토지 부착된 상태에서 쉽게 분리할 수는, 분리해서는 안 되는 물건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정착물이다라는 거. 이건 중요하지 않아. 그럼 토지로부터 분리가 돼버린 건 뭘까, 그럼?
그건 동산이 되는 거야. 어쨌든 정착물이고, 정착물이면은 부동산이고, 아니면은 동산이야. 학계로는 단순해요. 민법조는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아. 단순한 거야. 부동산이냐 아니냐 이런 단순한 논리에 정착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럼 여기서 이제 출제하고 싶어. 개념에서 장난치기 싫어. 그러면은 이 부분이 복합 개념의 체계도가 결국 70% 비중을 차지한다 그랬죠? 나머지 20%야. 20%. 20%가 뭘까? 정착물도 구분이 돼요. 그래서 거기 이제 줄쳐야 될 것이 이제 동그라미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양가로 입원해가지고 토지 정착물의 유형이라고 나왔잖아. 유형해놓고 이제 첫 번째 그 밑에 바로 설명돼 있어요. 정착물 중에는 제가 일부 줄을 쳐들었어.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 취급되는 것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또 하나는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 또 하나. 몇 가지로 나눠져요? 두 개로 나눠져. 작년하고 재작년은 부동산 개념이 안 나왔어. 그럼 3년 전에는 여기서 정답이 나왔어요. 어떻게 출제했냐? 부동산 개념 문제야. 정착물에는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 없다. 이런 질문이 있어. OX. X야. 지금 정착물의 종류가 몇 개라고요? 두 개가 있는 거야, 두 개. 정착물에는 토지와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토지와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은 토지하고 별개의 부동산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이야. 그리고 또 토지와는 독립성이 인정되는 거 안 되는 거?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 토지와는 독립성이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은 뭘로 본다는 거야? 정착물은 무조건 부동산이야. 독립성이 인정이 안 되는 건 그냥 토지로 본다는 거야, 토지. 그러니까 독립성이 인정이 안 되는 것은 토지의 일부로 보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다시 잘 보세요. 그 줄쳐, 그 밑에 설명된 게 되게 중요해요. 정착물 종류는 두 개 있다. 하나는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 취급되는 것, 독립 인정되는 거니까 토지하고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독립성 인정이 안 돼서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거. 그 뭘로 보는 거야? 토지로 보는 거야, 토지. 토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토지미 그 정착물이잖아. 정착물, 얘하고 별개 부동산 보는 게 하나가 있고, 토지로 보는 정착물이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 지문 하나 보시고 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다 보니까 국가고시에서 이 문제 내기가 좋은 거야. 어떻게 낼까?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은 학설에 따라서 다툼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다수설, 소수설, 판례, 이해할 거 이런 식으로 학설로 다투는 내용은 어디서 시험에 나올 상황이에요? 민법에서 나올 상황이에요. 학교론을 출제한 사람은 주로 전공이 전부 경제 경영이야. 전부 다. 대부분. 그러면은 이 사람들 법적인 마인드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겉핥기 식으로 나올 수밖에, 낼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학설에 다툼 있는 거는 조금 곤란하고, 때마침 보니까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게, 이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이 딱 네 개가 있다는 거야. 네 가지 그걸 적혀드렸죠? 그거를 전부 암기를 해주셔야 돼. 자연스럽게 알고 계실 거야. 건물 아시죠? 우리나라는 건물은 토지하고 별개의 부동산 취급이 돼서 별도의 대장이 있어요. 토지 대장이 있듯이 건축물 대장이 있고 등기부도 따로 운영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 또 하나가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공부하실 거예요. 어느 과목에서? 민법에서 임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실 텐데 거기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말을 꼭 명시해 주더라고요. 등기된 거 있죠? 거기에. 소유권 보존 등기. 등기된 뭐다? 등기란 거 이제 저한테 여쭤보지 마시고 공시방법 중에 하나인데 소유권 보존 등기된 뭐? 임목. 오케이? 임목. 그리고 우리가 공시방법은 대외적으로 알리는 방법인데 권리관계를 대외 알리는 방법인데 그 대표적으로 등기 등록이에요. 근데 관습법상 공시방법이 있어요. 명인방법이라는 게 있어. 이름표 같은 거 붙인 거거든요. 명인 방법을 갖춘 개개의 수목. 이렇게 되지.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그 이름표상에 그 이름표 주인이 이 물건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나이트 갔어요. 무슨 상태로 나이트 갈까? 동산 상태로 나이트 가요. 그렇지 않아? 그 민법상 동산은 무주물이야, 무주물. 동산. 누가 소유자냐? 선점자가 소유자예요. 나이트 가가지고 혼자 이렇게 띵가띵가 추는데 누가 좀 마음에 들어 하네? 수혜가 와, 수혜가. 수혜가서 저의 제 이마에다가 수혜과 하면서 누구예요? 아, 제발 그런 꿈 같은 일이 발생했으면. 그 집에서 평생 종으로 살아도 되는데. 수혜씨? 수혜님? 이런 식으로.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이제 농작물에 해당이 돼요. 그럼 오지선다야. 그러면은 이 문제를 독립된 문제로 만들려면은 독립된 정착물의 기본을 몇 가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네 개는 알아두셔야 돼. 나머지는 전부 다 뭐겠어? 정착물 중에서 독립된 것이 아니라 토지의 일부로 보는 거죠. 올해 나왔던 담장, 또는 국어, 도로 포장, 만화, 이렇게. 근데 올해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은 제가 이제 순서는 잘 모르지만 잘 들어보세요. 우리 올해 기출문제 1번인가 아마 이렇게 됐더라고. 민법상 토지 정착물에 해당이 안 되는 거 이렇게 냈더라고. 토지 정착물이. 그럼 민법상 토지 정착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은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아닌 것은 뭐야? 동산이야, 동산. 담장, 1번 담장. 정착물 해당이 돼, 안 돼? 그게 적혀져 있잖아, 담장. 민법 정착물 해당이 돼, 안 돼? 되지, 담장은. 정착물 중에서 무슨 정착물? 독립성이 인정이 안 된 토지의 일부에 해당되는 정착물. 정착물 두 개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 나왔던 국어 있죠? 도랑 같은 거. 정착물 해당이 돼, 안 돼? 되지, 무슨 정착물? 토지의 일부에 해당되는 정착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만약에 건물에 들어갔어. 그래서 정착물 해당 돼, 안 돼? 되지. 얘는 민법상 독립된 정착물이지. 독립된 거, 독립되지 않은 정착물. 쭉 하다가 뭐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저거 가식증이 수목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모의고사 한번 연습했던 건데 가식증이라는 것은 지금 땅에 정착이 된 거 안 된 거야? 안 된 거 나무인데 운반하기 위해서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들이 있어요. 저기 묘목 파는 데 가다 보면은. 근데 가식증이 수목 앞페이지 볼까요?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13페이지에 그 복합 개념이 체계도가 있는 상 밑에다 동산을 적어드렸잖아. 그쵸? 동산에 놓고 동그라미 이번에 판잣집, 가식증인 수목, 토지, 그리고 공중전화 박스, 이런 헐어버린 건축물 등이 있죠? 얘네들은 뭐야? 동산이야, 동산.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 취지를 잘 보세요. 토지도 당연히 민법상 부동산이야. 정착물도 당연히 민법상 부동산이에요. 어렵게 안 내, 학교로는. 정착물이 다시 몇 개로 나눠지더라? 두 개로 나눠지더라. 토지하고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정착물이 하나가 있고 토지하고 독립성이 인정이 안 되는 정착물이니까 토지의 일부에 해당되는 정착물이야. 그럼 토지의 일부에 해당되는 정착물이든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이든 전부 다 뭐예요? 민법상 정착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나온 것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건 당연히 뭐다? 동산에 대한 구별을 물어본 거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더 기본적인 걸 물어봤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되면은 요거 두 개를 구별하는 게 나와, 두 개. 독립된 정착물에 해당이 안 되는 거 보면은 보기 중에 독립성이 인정이 안 되는 토지의 일부 해당되는 정착물이 들어가겠지. 근데 토지 일부 해당되는 정착물의 종류가 많어. 많은 걸 남겨야 돼, 적은 걸 남겨야 돼. 이게 저거. 네 개만 암기해 놓으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한 논리가 우리가 이제 복합 개념의 체계도를 구분하는, 물어보는 게 부동산 개념이 70% 비중이고 요 부분에 대해 구별하는 게 나머지 20% 정도 비중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거 한 줄로 되어 있는 거랑 올해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 또 나올까? 또 나오진 않아. 다른 게 이제 이 안에서 다른 게 나올 거예요. 그 양가로 3번 있죠. 양가로 3번에 보면 이건 거의 잘 내지는 않는 파트인데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깊숙하게 들어가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서 겉핥기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수험소에서는 보통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민법상 정착물이면 뭐라고요? 부동산이야. 그럼 민법상 정착물이 아니면은 동산이야. 그러면 정착물이라는 요 사고 용어를 통해서 민법상 부동산이냐 아니면은 동산이냐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또 바로 밑에 일반적으로 정착물의 구분 기준은 기여, 물건이 부착된 방법, 니은, 조합의 적응의 정도, 대급 당사자의 의도, 리을, 거래 당사자의 관계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이런 등으로 구분 기준으로 나옵니다 하는데 이거를 기억낸 디귿을 암기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암기할 필요 없어요. 약간씩 달라 학자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가끔 나오는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 그 부착 방법이 있지. 부착 방법으로 구분 기준을 약간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두 번 나왔어. 지문으로만. 구분 기준 중에 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논했던 것이 민법상 정착물은 부동산이라 그랬어요. 정착물이 아니면 뭐다? 동산. 그럼 정착물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부동산하고 동산을 구별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민법 공부하시고 나서 하다 보면 이거 정말 쉬워 이렇게. 근데 구별 기준 중에 하나가 부착 방법이에요. 이게 뭘까? 토지도 독립된 부동산이 건물도 독립된 부동산일 거 아니에요. 그 여기에 많은 물건들이 부착이 돼 있겠지. 그 여러 가지 막 부착이 돼 있는데 이 부착된 물건이 과연 동산이냐 아니면은 부동산이냐라고 따져보는 내용이다 보시면 돼. 이때 먼저 첫 번째로 논하는 것이 건물 등에 막 뭔가 부착이 돼 있어. 부착됐는데 부착된 그 물건을 물리적으로 제거가 불가능하대. 어떤 건물에 뭔가 부착이 돼 있어. 근데 얘가 물리적으로 제거 불가능하대. 그럼 이거 정착물로 봐야 될까요? 동산으로 봐야 될까? 이거는 당연히 정착물이야.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이렇게. 그러면 어떤 물건이 막 부착이 되는데 그거를 인간이 물리적으로 제거가 가능하대. 이거는 뭘로 봐야 될까요? 동산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틀리는 거야. 그 물리적 제거 가능한 것은 동산이다. 반대말이니까. 그럼 틀려. 동산이라면은. 그 이것도 정착물이다 한다. 그것도 틀려. 정착물도 틀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나온 거예요. 정착물로 해도 틀리고 동산은 틀려. 그래서 원서에는 어떻게 돼 있냐. 어떤 건물에 어떤 물 부착됐는데 그 부착된 물건을 물리적으로 제거 가능하다 그래서 그 물건을 모두 다 동산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게 중요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요것이 시험에 나오는 건데 거기에 동그라미 2번 있죠? 2번을 이제 별표를 쳐 주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제거했어. 제거 가능한 물건 제거했어. 제거했을 때 그 물건을 부착된 어떤 물건 제거했을 때 제거당한 건물이 있을 거 아니야. 건물의 효용. 같은 말로 유용성 또는 기능. 이런 면에서 영향을 미치면서 물리적 제거 가능하대. 그럼 효용 기능적인 면에서 영향을 미치면 제거 가능하면은 그 물건 제거했을 때 건물의 가치에 영향 주겠어 안 주겠어요? 그럼 떼어낼 수 있는 거지만 떼어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야. 영향 미치면서 물리 제거 가능한 물건은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보는 거야. 근데 효용 기능 면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물리적으로 제거 가능하다. 이걸 뭘로 봐야 돼? 동산으로 보는 겁니다. 동산. 그래서 거기에 시험 문제가 동그라미 2번이 나왔던 거예요. 어떻게 냈을까?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능적으로 건물의 효용을 제한하게 되면 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뭘로 봐야 돼? 정착물로 봐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여기다가 동산을 집어넣은 거지. 그렇게. 그래서 대학 교재에서는 뭐를 예를 들었냐면 여러분 변기 아시죠? 저는 항상 요 예를 드는데 아주 와닿아가지고 변기가 얘는 정착물일까 아니면은 동산일까? 얘를 정착물이에요라고 하면은 틀려요. 동산이에요라고 해도 틀려요. 어떤 물건이 있어요. 결론이 있어. 그럼 이 결론이 맞으려면은 여기 조건이 붙어야 돼. 조건. 그래서
주택. 주택에 부착되어 있는 변기. 주택에 부착된 변기는 떼어낼 수 있어 없어? 떼어낼 수 있잖아. 이렇게 흔들어서 떼어낼 수 있죠. 그러면 떼어낼 물리적 제거 가능한 물건이야. 근데 변기가 없는 주택이래. 주택으로 효용성이 영향 미쳐요 안 미쳐요? 미쳐. 분양하는데 변기가 없대. 화장실이 없대. 그래서 입주자 분양받은 사람한테 요강을 줘요. 요강을. 분양 사무실에서. 가족이 4명이네. 그 어른이 2명이네. 그래서 큰 요강. 자, 애들 둘이 작은 요강. 그래서 그걸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버리려라. 이렇게. 그러면은 변기는 주택에 부착된 물리 제거 가능하지만은 변기 없는 주택의 경우는 주택 효용성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죠. 이거는 뭘로 봐야 돼? 정착물로 보는 거야. 근데 판매상에 판매 목적으로 진열되어 있는 변기가 있어. 진열 있잖아. 충무로 같은 데 보면은. 그 변기 뭐예요? 동산으로 보는 거야. 그 팔기 위해서 한 거니까. 변기는 뭐다? 동산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순하게 물건을 딱 집어넣고 얘가 정착물이야 동산이 결론을 상황 설정 안 해주고 결론 내리잖아? 무조건 오류가 돼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사례를 들어서 내기가 귀찮은 거야. 출제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 가장 원칙적인 내용인 그 동그라미 2번을 가지고 나오는 거지. 이 문구 자체를 그래서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물리 제거 가능하다 하더라도 기능적인 면에서 건물의 효용에 제한을 뒀다. 그거 떼어놓으면 안 되는 거지. 뭘로 봐야 돼? 정착물로 봐야 된다. 근데 아무런 염치지 않으면 제거된 뭘로 본다? 동산으로 봐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저 예를. 여러분들, 남편 있죠, 남편. 남편은 정착물일까, 동산일까? 동산. 저랑 비슷하네. 따져봐야 되죠? 이 인간을 물리적으로 제거를 시켰을 때, 나의 효용적인 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정착물 남편이야. 대접받겠죠? 근데 이거를 이 인간을 제거시켜도 나의 기능, 효용면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제거된다. 이건 무슨 남편이야? 동산 남편이야. 동산. 저는 직원 입장에서 대부분 어디에 해당될까요? 동산이 된 지가 한참 됐어요. 그러니까 나이트 가는 거야. 이렇게 가본 적 없지만 나이트 가가지고 동산은 무주물이기 때문에 저를 선점해 주세요. 라고 해도 아무도 저를 가져가지 않더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원칙적인 것만이라도 보시면 된다는 것이지 아주 사례를 들어서 디테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시험에 나온 거니까 나오더라도 그것만 나올 거예요. 그거 체크하시고 당사자 관계에서 1번하고 2번이 있잖아요. 1번이 시험에 나왔어. 이것도 2번 나왔고 감정평가사 시험에도 이게 나왔대. 이거는 공부 안 해도 상식이야. 여기 보면 이제 당사자 관계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다 보시면 돼요. 이거 상식적인데 어떻게 이렇게 냈는지. 그 임대주택이 있겠죠. 임대주택에 많은 물건이 부착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임대주택에 부착된 그 많은 물건을 제3자가 이렇게 봤을 때 이 물건이 정착물이냐 아니면 동산 판단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럼 당사자 관계야. 여기 임대인이 설치한 물건이 있겠지. 임대인이 설치한 그 물건은 뭘로 봐야 돼? 본인 거잖아. 임대 사업 증진을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보는 거야. 근데 그 임차인이 이사하면 설치한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이사 갈 때 가져가겠지.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뭘로 봐야 돼? 동산이야, 동산. 근데 어떻게 시험 문제 나왔냐면은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부동산으로 본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오케이? 그 단순해.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이제 1번에 보면은 임차인과 당사자 관계에서 두 번째 줄 있죠?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뭘로 본다? 동산이다. 요거는 뭘로 낸다고요? 부동산으로 이렇게 낸다. 비상식적인 내용이죠. 약간 한번 추가적으로 잠깐 볼게요. 이건 시험에 나오진 않았고 그것만 시험에 나왔으니까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이 이 사람 설치한 물건이 동산이라 그랬잖아. 얘가 부동산 정착물로 바뀌는 경우 있을 거 없을까? 원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임차인은 본인 설치한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비데라든지 본인이 가져. 원래 임대주택은 비데가 없어. 본인이 설치한 비데를 설치했겠지. 그럼 원래 부착돼 있었던 거는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데를 가져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가져가 귀찮은 거야. 그래서 임차인이 설치한 본인 물건을 집주인에 전화했어. 건물을 일부러 하겠다라고 의사표시했어요. 그럼 집주인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했겠지. 그걸 뭘로 바뀌어요? 다음 임차자 관계에서는 뭐다? 정착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지. 여기서 굉장히 긴장하셔야 될 분이 누구다? 남편이야, 남편. 남편이 이 사람이 이사 가면서 남편을 건물을 일부러 하겠다 의사표시했어. 근데 집주인이 맘대로 하세요라고 그랬어. 그 뭐 해야 돼? 그 놓고 가는 거니까 이 남편은 뭐가 돼요? 이 부동산 정착물에 대해서 건물에 귀신이 되는 거야. 그럼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 새로운 임차인들 뭐 했어요? 본인이 원래 살던 남편을 그 기존에 살던 주택 정착물로 귀착시키고 나서 새롭게 왔지. 새로운 관계 형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사 갈 때 항상 긴장하셔야 돼요. 날 버리고 가냐, 안 버리고 가냐. 근데 만약에 새로 오는 임차인이 수혜야. 그 버림을 당하고 싶어. 정착물화 되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는 복잡하게 낸 것이 아니라 어쨌든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을 뭘로 본다? 동산. 동산. 근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다고요? 부동산을 집어넣어서 시험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관계는 구분 기준상에는 딱 두 개만 나왔어요. 방금 아까 우리가 적어드린 거 있죠?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 물리 제거 가능하다. 모두 다 동산을 보는 건 아니라 아니다는 거.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줄쳐드린 거. 임차인이 설치한 걸 뭘로 본다? 동산인데 부동산을 한다. 근데 이 자체가 많이 안 나와. 핵심은 이것이 아니라 요거 올해도 그랬지만 요거를 구별할 수 있느냐가 복합 개념의 다음으로 논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논해야 돼. 세 번째가 뭘까? 지금까지는 협의 부동산 한 거잖아요. 근데 광의 부동산을 법적으로 논하면서 뭔가 좀 깨름직한 게 하나가 있죠. 그게 뭐다? 준부동산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뭘 내겠어요? 준부동산. 많이 나오진 않아. 본문에 다른 게 또 논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준부동산. 그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준부동산. 먼저 개념. 그 실제로는 길게 쓰진 않고요. 개념 정의할 때 핵심적인 단어만 들어가면 돼요. 먼저 정확하게 우리가 진행한다 그러면은 준부동산이란 민법상 부동산이지만 해야 돼?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해야 돼? 그렇죠. 민법상 부동산은 어디까지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그랬어? 토지야. 저 책에도 머리에서 갖고 계셔야 돼. 토지 정착물까지만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준부동산 빠져나왔잖아. 때문에 얘는 정확하게 쓰면은 뭐 체크할 거 딱 한 가지 단어만 체크하시면 돼. 민법상 부동산이지만 하면 틀리는 거야.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먼저 이렇게 하나 체크했어요. 그리고 물건의 성격상. 특별한 거. 이건 다 적지 마세요. 하나만 체크하면 되는 거야. 특별한 물성, 특별한 관리에 필요성에 의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물권 변동이 있죠. 물권 변동을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무슨 방법? 공시 방법. 갖출 필요가 있는 특정한 물건을 말한다.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면 그 책에도 약간 비슷하게 정리가 돼 있지만은 이 문구상에서 이걸 질문을 이거 다 쓰냐? 안 써. 출제위원들은 준부동산 개념이 아주 드물게 나오는데 이거를 줄이를 늘리고 줄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늘리고 줄이든 한 줄을 내는 경우도 있고 한 줄 반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 세 줄짜리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든지 준부동산을 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단어가 있어. 그 단어가 뭘까? 무조건 키워드 들어가야 돼. 이거 안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 뭐? 공시 방법. 공시야, 공시.
민법상 부동산에는 공시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토지는 등기 당연히 있는 거니까. 아닌데 등기 등록이라는 공시 방법. 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공시 방법을 갖출 필요성이 있게 된 특정한 물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준부동산 해놓고 그 두 번째 줄 있죠? 물권 변경 공시 방법으로 등기 등록 불가피하게 물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공시 방법에 체크해 놓으시면 돼.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종류야. 여기에 보면 특정한 물건이라 그랬잖아. 그렇죠?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야.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건에 해당되는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동산이 있어. 동산. 아까 부동산 동산은 다르잖아요. 근데 동산의 경우인데 민법상 부동산처럼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추게 된 특정한 동산이야.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자동차. 그리고 건설기계. 선박. 20톤 이상. 그럼 뭐? 항공기. 그리고 이제 재단이 있어. 동산과 부동 결합지인 재단이 딱 두 개만 나왔더라고요. 광업재단. 그리고 뭐? 공장재단. 그리고 권리도 있어. 권리. 권리는 광업권. 이건 물론 중요하지 않는데 어업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준부동산 개념 정의가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출제하느냐라고 방향성이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시험에 나오면 잠깐 볼게요. 다음 중 부동산 개념 문제예요. 부동산 개념 중 경제적 개념이 해당되지 않는 걸 물어봤어. 그럼 요거지. 1번 자산 해당돼 안 돼? 경제적 개념이 해당되지 않는 거. 자산은 경제적 개념이 해당돼 안 돼요? 부동산 개념하면서. 되죠? 여기 그다음에 2번 상품 돼요 안 돼요? 되죠? 3번 생산 요소. 되죠? 4번 소비재. 되죠? 5번 공장 재단. 안 되지. 왜? 공장 재단은 어디 있는 거야? 준부동산이지. 준부동산의 종류잖아요. 종류인데 여기 있으면 뭘로 봐야 돼? 법률적 개념이지. 그 부동산 개념 문제예요. 그 지문 중에 이런 게 있겠죠? 자동차 있죠, 자동차. 자동차는 경제적 개념에 해당한다. 참 내기 좋은 문제죠? 자동 경제적 개념이 아니잖아. 우리가 얘기하는 자동차는 지금 무슨 뭐라 그랬어요? 준부동산이라 그랬잖아. 준가 당연히 뭐라고 해야 돼? 법률적 개념에 해당합니다라는 거야. 결과적으로 전부 다 다시 모든 문제가 뭘로 귀착이 돼? 법 경기라는 이 분류 체계에 대한 이해도 문제로 귀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동산 중 자동차를 예를 들었잖아요. 공시 방법을 갖추게 될 특정한 이제 자동차 등록증에 의해서. 그럼 이거는 잠깐 이제 민법 교수님도 계시겠지만은 민법상 이런 무주물이라고 있어요. 무주물이 무슨 말일까요? 그죠. 주인이 없는 물건이야. 근데 민법상 물건은 다시 뭐하고 나눠진다? 부동산하고 동산으로 나눠지겠지. 근데 주인이 없는 부동산이야. 무주부동산이야. 이거 누구 걸까? 국가야, 국가. 국가로 귀속이 돼서 아마 공매 처분이 될 거예요. 어떻게든지. 요건 중요하지 않겠지. 주인이 없는 물건이 동산이야. 이거 누굴 걸까? 뭐 세부적으로 뭐 돈이라는 다양한 내용이 있겠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뭐죠? 선점자. 먼저 점유한 사람이 이 주인이 없는 동산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자동차이죠, 자동차. 자동차 동산이잖아요. 자동차를 선점이 대상이 되는 동산으로 방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누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쭉 갔어. 화장실이 급해. 그래서 어느 건물 앞에 주차시키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점유가 이탈이 됐지. 그럼 동시에 이 자동차는 뭐가 돼? 선점이 대상되는 동산이 돼버리잖아. 그럼 누가지? 지나가다가 여기 아무도 없네. 유리창 깨고 앉아있으면은 이 사람이 자동차 주인이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게 동산이 다 그래. 그런데 만약에 이런 자동차 같은 거를 선점이 대상이 된 동산으로 방치하다 보면은 자동차는 물건의 성격상
특별한 관리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겠죠. 사회 경제 굉장히 혼란해질 거 아니야. 그럼 이런 애는 동산이지만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럼 어떻게 할까? 토지처럼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자동차의 주인이 아니라 자동차 등록 원부에 의해서 등록된 자동차 등록증이라고 있잖아요. 등록증상의 명의인을 자동차 주인으로 한번 해줄 필요가 있다. 라는 차원으로 해서 등록 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요거는 뭘로 본다? 등기됐잖아. 등록이 됐고, 예를 그래서 법적으로 취급하는 준부동산 논리로 설정이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요, 이 자동차는 선점이 대상이 되는 물건으로 한번 방치하고 싶어. 그럼 사회 경제 질서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 아, 아니시구나. 이렇게. 그럼 어쨌든 이제 우리가 중부동산에 대해서 앞에서는요, 너무 디테일하지 마시고, 개념을 설명할 때는 등기 등록이라는 공시 방법이란 말이 들어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류를 아셔야 되는데, 얘네들의 종류를 설명하면서 이걸 전부 다 무슨 개념으로 접근해야 돼? 법률적 개념이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경제적 개념으로 연결시키는 시도가 많다. 그 정도를 접근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세 가지 했죠. 가장 많이 나오는 복합 개념의 체계도, 그리고 약 20% 차지하는 작년에 올해 나왔던 정착물에 대한 내용, 그리고 부수적으로 준부동산에 대한 상황 설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이건 더 안 나오는데, 요거는 용어상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85년도 1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최근에도 이게 오랜만에 한번 나왔어요. 네 번째가 뭐다? 거기 복합부동산이야. 여러분, 복합부동산과 복합개념부동산이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야. 저건 마찬가지 부동산학적인 부동산 개념에 대한 정리고, 복합부동산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부동산하고 부동산이 그냥 합쳐진 거를 뭐라 그런다? 복합부동산이라 그래요. 이렇게 단순한 거. 근데 이거를 펼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복합부동산에는 개념이죠. 개념. 개념에 대해서 꼭 체크해 놓으셔야 돼. 그러면은 대표적인 부동산은 뭐가 떠오르세요? 토지가 떠오를 거 아니야. 독립된 부동산이지. 그리고 또 부동산이 떠오르는 거 있죠. 정착물 중에서 독립된 정착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뭐가 딱 떠오르죠? 건물. 그렇죠? 우리가 딱 생각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이죠. 그 토지하고 건물은 따로따로 부동산이다 보니까 개개로 거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합 부동산이 되려면은 잘 보세요. 독립된 거래 객체가 되는 생략하고, 독립된 부동산이란 거야. 토지와 건물은 따로따로 부동산이다 보니까 따로따로 거래할 수 있거든요. 토지와 건물 등이, 건물만 해당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등자를 집어넣어요. 건물 등이 결합된 상태에서. 결합된 상태에서 부동산 활동, 거래 활동이라든지 감정평가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활동, 부동산 활동에 대상이 될 때, 지문이 정해져 있어요. 될 때, 뭐 대충 책이 있으니까. 이를 뭐라 한다. 요 지문에 대한 정답이야. 그럼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그쵸. 이 가로 안에 지금 적어들었던 복합 부동산이 들어가야 돼요. 오답이 나올 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쵸. 복합. 이미 다 알고 계시네. 그래서 한 문제 맞히신 거야. 복합 개념의 부동산 들어가면 틀리는 거지. 그럼 복합 부동산 할 때 문구 개념 정의했잖아요. 이 개념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여러분들 느낌이 뭐가 느낌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 개념상에서. 결합이야, 결합. 따로따로 국밥인 토지 건물 등이 따로도 거래된다 그랬잖아요. 결합,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활동인 대상이 될 때 이를 뭐라 그러자? 복합 부동산이라고 하자. 그러고 나서 한 시간 후에 시험을 보잖아요. 많이 틀려. 여기다가 복합 개념 부동산 하면은 어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한 시간이라는 시간은요, 지금 입장에서 잊어버리기 충분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부동산 개념이
지금 몇 페이지예요? 3페이지 걸쳐서 되어 있지만은 정리해 봤을 때 오늘의 이제 과제는 무조건 뭐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체계도 있죠? 법, 경, 기. 법은 다시 몇 개? 두 개. 협의랑 광의. 협의는 뭐하고 뭐? 토지랑 정착물. 광의는 거기다 뭘 첨가시키면 돼? 준부동산. 경제는 몇 개? 다섯 개. 기술은 몇 개? 요것만 하셔도 오늘 성공하신 거야. 이렇게. 그리고 정착물이 뭐고, 준부동산 뭐고, 복합부동산의 개념 뭐라는 것은 천천히 하셔도 돼. 어차피 쫓아오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것은 지금 다 부동산 개념을 논하면서 토지를 제한 나머지들은 다 논했잖아. 당연히 대표적인 부동산이 토지니까. 그럼 토지만 한번 따로 다뤄보자 해서 등장한 것이 이 부동산 분류 중에서 토지 용어죠. 이 몇 년째 나오고 있는데 5, 6년째 계속 나오고 있어요. 토지라는 고유 명사가 있는데 이 토지를 인간이 어떤 목적으로 활용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명칭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세 번째 주제 중에 하나가 16페이지 부분 토지 용어의 국한식을 논할 거예요. 알고 계신 토지도 있고 처음 보신 토지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 용어가 그럼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주무셨다 하도록 하겠어요. 예. 야, 이거 했으면 벌써 한 문제 맞췄다. 요거 맞히셨어? 오늘 시험 보신 분? 부동산 개념? 가식 중의 수목.